오늘 김경률 대선 면접관이다. 김혜영, 김경률, 그리고 김소연 이런 사람 누군지도 모릅니다. 김소연인가요? 그 이상해 갖고 제가 취재를 막 해봤어요. 대선 기획단에도 취재를 해보고 당 지도부에도 취재를 했어요. 제가 양쪽 다. 그러니까 첫째, 대선 기획단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대선 기획단에서 저에게 인터뷰를 해주신 분은 김경률이라는 말 자체가 나온 적이 없다. 대선 기획단장은 강훈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대선 기획단에서 면접관 얘기를 하는데, 김경률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대요. 진짜요? 나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강훈식은 이소영이가 4시에 브리핑을 하고, 4시 30분에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강훈식이가 수습을 했냐.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해서 제가 당 지도부에 얘기했어요. 당 지도부 송영길 대표 쪽에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했더니 우리는 모른다 라고 서로 떠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선 기획단은 우리는 회의에서 김경률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소영이가 4시 반에 브리핑을 통해서 면접관 패널로 김경률 회계사를 선정했다. 김혜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송영길 당대표 쪽에서 그게 말이 되냐? 당대표가 면접관이 누가 됐다는 거를 당대표가 사인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제가 강하게 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재해본 결과 대선 기획단에서 김경률을 말이 나오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강훈식이 브리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선 기획단과 다르게 강훈식과 일부 몇 명, 이소영, 강훈식 등에 의해서 이 면접관이 확정됐다라는 걸 먼저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기획단 한 명은 저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회의에서 그런 말은 없었다. 회의에서 그런 말이 없었는데 그러면 누가 했냐? 그말안 해도 알지 않냐? 그럼 당 지도부거든요. 당 지도부에서 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미 나오는데 김경률을 누가 추천했냐? 조응천. 조응천이가 여러분들 기사에 나왔죠. 29일 날 김경률에게 전화를 합니다. 우리 당에 면접관으로 와줄 수 있냐? 조응천이가 김경률에게 전화를 하고 김경률은 괜찮다 싶어서 오케이를 했대요. 근데 당에서 난리가 나니까 강훈식이가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김경률에게 문자 통보가 한 거고요. 그러면 김혜영이는 누구냐? 이소영이가 당연히 김혜영과 이소영이는 사법연수원 동기고 절친이죠. 그래서 김혜영과 김경률이 현재 올라왔다. 그래서 송영길의 발뺌은 거짓이다. 이거는 강훈식이가 대선 기획단장으로서 강훈식이 머리에서 나온 것이고, 송영길이는 암묵적으로 OK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이 사태가 터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최종 결정입니다. 결론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왜 그러면 이렇게 난리가 났냐?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톡방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난리가 났답니다. 심지어 정청래 의원님은 멘붕이 왔다. 정청래 의원은 멘붕이 왔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왜 무슨 의도로 김경률과 김혜영을 추천을 했냐? 그랬더니 이소영 대변인이나 대선 기획단에서 하는 말이 독한 면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독한 면접을 하기 위해서 독을 끓여드립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저는 100% 양보해서 김혜영이나 지금 김경률은 관뒀죠. 유인태가 후임으로 유인태를 했는데 100번 양보해서 김혜영이나 유인태는 민주당 당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김혜영이나 유인태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쓴소리라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100번 양보하더라도 얘네들은 그나마 당원이에요.
그러나 김경률은 윤석열 딱가리 아닙니까? 윤석열이랑 만나갖고 밥 처먹고 윤석열과 함께 그랬던 자, 얘는 적이에요, 적. 김경률은 적이에요. 그쵸? 김경률은 적이라고요, 적. 도대체 민주당이 어떤 잘못을 했냐? 조국 전 장관님이 대법원에서 사모펀드 문제는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쵸? 사모펀드 무죄 판결 나왔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김경률을 불러다가 면접관을 시킬 게 아니라 조국에게 사과하라고 싸워줘야죠. 조국이 사모펀드에 운영하지 않았다라는 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났다 그러면 여태까지 김경률 너 조국한테 네가 사모펀드에 배우고 네가 운영하지 않았냐? 라고만 민주당은 강하게 김경률을 혼내야죠. 제가 왜 열이 받았냐? 민주당은 김경률을 혼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경률을 면접관으로 앉히는 자체가 김경률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혼내고 반성시켜야 되고 정말로 따갑게 회초리를 드려야 되는데 김경률을 민주당의 그것도 대선 후보 면접관으로 앉혀준다는 자체가 김경률에게 면죄부를 줘. 너 그동안 잘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혼낼 놈을 앉혀다가 그것도 민주당 대선 후보를 면접을 보라? 무슨 자격으로? 당원이야? 그럴 바에 윤석열을 앉혀놓지. 한동훈을 앉혀놓지. 차라리. 한동훈을 앉혀놓고 가장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을 괴롭혔던 한동훈을 앉혀놓고 대선 면접을 보지. 어? 이게 말이나 되냐고. 응?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이상하다. 어?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이제 추가로 분석을 좀 했어요. 어떤 분석을 했냐? 강훈식이가 누군가. 이번에 오늘의 책임은 강훈식과 송영길이에요. 제가 취재한 결과라고는 강훈식 대선 기획단 단장이 이 내용을 대선 기획단에서 회의조차 안 하고 자기가 송영길에게 보고하고 송영길과 강훈식이가 발표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정확히 팩트를 말씀드리면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 중간에 취재를 좀 더 해보니까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절대 이건 안 된다고 극구 안 된다고 반대를 했대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게 말이나 되냐고 하면서 최고위원회에서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훈식이가 발표한 거 이소영이 발표하고 강훈식이가 밀어붙인 것은 그건 송영길 당대표의 재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송영길이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최고위원회에서도 반대하는데 이걸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짓거리하냐? 여러분들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들을 좀 알았어요. 이소영이라는 이 국회의원은 뭐든지 분명히 본인이 한 것 같아갖고 의원들이 물어보면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의원들 사이에서 파다예요. 지가 한 거 뻔하면서 지는 아니라고 하면서 눈 크게 뜨고 발뺌하는 게 이소영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럼 강훈식이는 누구냐? 원래는 손학규계예요. 제가 다 찾아봤죠. 강훈식이는 원래는 손학규계파에 있다가 지금은 이낙연 쪽에 가까워요. 강훈식이는. 근데 제가 뭔가 이상한 게 여러분들 잘 봐요. 김혜영, 김경률 누구보다도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을 비판했고 조국 장관의 내로남불이라고 하면서 비판했던 자들이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을 면접관으로 하려고 그랬냐. 그렇죠? 왜 이 사람들을 면접관으로 굳이 김경률과 김혜영으로 왜 이 사람들을 면접관으로 했냐. 이거는 추미애 죽이기다. 소름 끼치는 분석을 한번 해드릴게요. 왜 이거는 추미애 죽이기냐고 느꼈냐면 누구보다도 김경률이나 김혜영이 그쵸? 김경률이나 김혜영이 만약에 면접관으로 들어왔을 때 당연히 조국 장관과 함께 검찰개혁을 밀어붙였던 추미애 장관한테 어떤 질문이 가겠어요? 그쵸? 이거는 김혜영 여기서 더 이상한 게 김경률이 사퇴하니까
유인태가 들어와. 유인태는 최근에도 민주당 대선은 추미애 때문에 어려워졌다 그랬거든요. 딱 맞죠? 김경률이가 사퇴를 하니까 느닷없이 유인태가 들어와. 유인태는 누구야? 최근에 추미애 때문에 민주당 대선이 어려워질 거라는 거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지금 본인이 이 사태에 대해서 논평을 할 수 없는 처지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사태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을 밀어붙였던 분이기 때문에 김경률이나 김혜영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인간들인데 추미애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한 게 뭐냐면 왜 그러면 대선 면접관에다가 김혜영이나 김경률이나 유인태를 누군가가 넣으려고 했냐. 지금 추미애 장관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잖아. 음모론이에요 이건. 추미애 장관이 가파르게 지지율이 상승하는데 어떻게든지 조국 장관의 표를 갖고 와야 돼. 근데 추미애 장관이 지금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많은 지지자들이 조국과 추미애를 동일시하거든요. 그쵸? 추미애 장관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국과 추미애를 동일시하는 시각이 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이런 대선 면접 기획단을 띄우면 가장 껄끄러운 것은 추미애 장관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추미애 장관의 지지율을 빼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기획하지 않았을까. 응? 저는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조국 장관님의 타켓은 아니죠. 조국을 이용해서 그 조국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특히 조국과 추미애를 하나로 보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강성 지지층과 가장 열성 지지층들의 표를 갖고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추미애를 공격에 빠뜨려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유인태는 대놓고 추미애가 왜 대선 나왔냐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저쪽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떠드는 사람이 유인태고, 김혜영은 조국 장관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당의 쓴소리를 내부 총질을 했던 인간이고, 김경률은 아예 거짓말로 조국 장관을 죽이려 했던 사람인데, 한마디로 세 명의 공통점은 뭐죠?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조국 장관님을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조국 장관님과 함께 검찰개혁을 했던 사람은 추미애 장관이거든요. 처음에는 나는 이거 타겟이 이낙연인가? 아니 타겟이 이재명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재명이 아니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미애야 이건. 어? 아니 이낙연 의원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낙연 의원이나 그런 사람들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강훈식과 송영길의 작품이에요. 이건 추미애 죽이기다. 근데 좀 이상해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낙연과 정세균의 메시지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정세균과 이낙연의 메시지가 내용도 비슷하게 신속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이상하죠.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낙연과 정세균, 가장 조국 장관님의 표가 아쉬운 사람들 메시지가 빨리 나오더라고. 왜? 이 사안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당대표를 최근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개혁을 밀어붙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논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취재해보면 이건 추미애 죽이기다. 그쵸? 김혜영이나 김경률이나 유인태가 대선 면접관으로 왔을 때 가장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굴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굴까? 추미애다. 이거는 추미애 죽이기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이 모든 게 이낙연이 뭐 기획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무슨 증거로 이낙연 대표가 했다 그럴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송영길과 강훈식이가 저지른 일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왜 말을 할 수가 없냐? 추미애 장관이 김경률이나 누구죠? 유인태, 김혜영을 비판을 하게 될 경우에는요, 이 대선 판도가 개판이 돼버려요. 아예 저것들이 원하는 조국 수호대 반조국으로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들 했던 추미애 입장에서는 논평을 내기가 힘든, 추미애가 말하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추미애 장관이 말하기 힘든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진짜 여러분들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나머지 김소연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김소연이라는 사람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면접을 보는데 당원과 지지자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김소연이라는 사람의 검증받지도 않은 이런 자에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대통령 면접을 시키는 게 맞습니까? 이런 듣보잡한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검증을 맡기는 게 맞냐고요? 면접을 맡기는 게. 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검증도 받지 않고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자에게, 어? 대통령 후보들의 면접을 맡기는 게 맞냐고요? 응? 오늘 제가 취재한 결과, 이거는 다분히 이재명 지사가 무슨 뭐 컨셉 좋다 그랬나요? 뭐 김경률 뭐 뽑힌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재명 지사도 말을 하면 안 됐죠. 빨려 들어가는 거죠. 친노 친문과 조국 소대 비조국으로 나누라는 언론의 프레임이죠. 거기에서 괜찮은 구성이네요라고 했던 건 이재명의 말쓰시죠. 그렇죠? 어? 이재명이 이걸 찬성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체는 이재명이 실수죠.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차라리 당과 지도부에 그 알아서 했겠죠 라고 했으면 됐죠. 이재명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차라리 추미애 장관과 같이 침묵을 지키는 게 낫죠. 응? 대놓고 김경률이 잘 됐다, 이거는 대놓고 반조국을, 이재명은 자기는 반조국이다 라고 해버리면 본인에게 어떤 득이 있을지 몰라도 그 수많은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염장을 지르는 거죠. 이재명이 잘못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재명. 응? 차라리 침묵을 하는 게 낫죠. 추미애 장관이 지금 침묵을 하고 있어요. 왜? 말을 하는 순간 싸움이 벌어질까? 응? 이재명도 말을 아껴야죠. 조국 김경률에 대해서 비판하기 본인이 껄끄러우면 말을 안 해야죠. 비판도 못하고. 어?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조국을 소환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화난 건 뭐냐, 조국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했던 사람들은 민주당에서 대우해 준다는 게 너무너무 분노스러운 거예요. 조국에게 날선 비판을 하고 조국 장관과 검찰 사태 때 검찰을 옹호했던 자들이 민주당에서 대우를 받는 이런 분위기가 민주당이 과연 이렇게 하면 되냐? 어? 저는 그게 가장 화가 나요. 민주당이 그들을 혼내줘야죠. 김경률을 혼내야죠. 김혜영 내부총질하는 자들을 왜? 무슨 면접관? 그럼 그들에게 면접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보라는 소리잖아요. 조국을 소환하는 건 조중동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보면 조국을 부끄러워하고 민주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 일개 김혜영 따위와 유인태 따위와 김경률 따위에게
조국 장관님의 희생이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그랬던 인간들에게 오히려 추대를 해주는 거는 민주당이 당원의 마음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강훈식, 진짜 대선 기획단 해체하라고 저희가 외칠 겁니다. 지금 대선 기획단의 명단을 보니까 기가 찹니다. 강훈식 대선 경선 기획단장, 총괄 간사 송갑석. 송갑석이도 문제고요. 운영 분과장인 서삼석, 홍보 소통 분과장 김원희, 그 다음에 신영대, 위성권, 김민기, 이소영. 이거 해체해야 됩니다. 이거 해체하고, 응? 이거 대선 경선 기획단 다시 구성하라고 무기한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여러분들 좀 이상해요. 뭐냐? 하필 이재명 지사 오늘 출정식이 있던 날 이런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하여튼 오늘 이재명 지사 출정식 저는 못 봤는데 이따가 좀볼 거예요. 지금 하여튼 오늘 결론은 송영길은 지가 송영길 측에서는 자기는 모르는 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송영길 측에서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당대표가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몰랐는데도 강훈식 대선기획단장이 발표했다 그러면 송영길은 무능한 거고요. 이거는 강훈식 그리고 송영길의 작품이고. 근데 이런 이소영이가 김혜영을 끌어들였고 조응천이가 김경률을 끌어들였고 김소연은 누가 끌어들였는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이거는 추미애 죽이기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일을 발생시켜서 대선 면접관 유인태나 김혜영이가 추미애 장관에게 참 좋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 안 그래요? 참 좋은 질문을 할까요? 결국 이거는 면접 안에서 추미애 죽이기다. 왜? 추미애의 무서운 추격이 추미애를 날려야만 결국은 1대1 구도로 가고 싶고 단일화를 하고 1대1 구도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제가 예언 하나만 하면 정세균과 이낙연은 단일화를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취재한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를 좀 말씀드릴까요? 현재 국회의원들 분위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요. 정청래 의원님은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에서 완전 왕따예요, 왕따. 왜 왕따인지 알려드릴게요. 저 정청래 의원을 여러분들에게 뭐 옹호하는 걸 떠나서 정청래 의원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당원에게 묻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정청래 의원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당원에게 물어보자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주류가 누군지 알려드릴까요? 윤호중, 송갑석, 강훈식, 거기에 정태호 등 몇몇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늘 민주당 의총이나 그런 데서 이번에 소상공인 피해 지원도 소급 적용하자라고 강하게 밀어붙일 때이 사람들이 소급 적용 안 된다고 그러면서 늘 어떤 법률화를 만들면 누더기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근데 왜 민주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뭐 김용민, 김남국, 정청래, 뭐 이수진 뭐 이런 의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굉장히 민주당에서 부담스러워해요. 왜 부담스러워하냐? 어떤 식으로 제압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분들이 청와대와, 그쵸? 청와대와 논의했다, 늘. 당이 청와대와 논의해서 결정한 거다. 라고 하면서 이 초선 의원들이 어떤 강하게 개혁을 주장하고 그런 것들을 늘 묵살시켜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 어디서 듣지 못하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아시죠? 초선들이 뭐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막 하면서 뭐 강하게 부딪히면요. 이거는 뭐, 당과 청와대가 얘기를 하고 온 거다. 이런 식으로, 어?
묵살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왜 정청래는 민주당 안에서 인기가 없을까? 간단합니다. 정청래는 시민들한테 인기가 있으니까. 정청래는 시민들과 인기가 있고 늘 시민들과 곁에 있으니까 정청래 옆에서 뭐 잘못했다가는 바로 시민들이 응징을 해주고 그러니까 늘 정청래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까요? 정청래 의원이 의총에서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말 연설을 잘했대요. 전국민 의원들 앞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연설을 진짜 잘했대요. 근데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는데요. 누가 들어도 정말 연설이 좋았는데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는데요. 그게 민주당의 패거리 정치예요.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민주당이 당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당원들을 움직이는 게 정청래라고 생각하고 일부 의원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정청래 의원이 왜 자꾸 비주류로 자꾸 밀려나냐? 정청래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당원들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당에서 무슨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정청래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정청래만 어떻게 얘기하면 당원들이 난리치고 뭐라고 하니까 정청래를 자꾸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자꾸 배제시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그래요. 그리고 조국을 소환하면 중도가 날아간다는 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발표가 됐는지는 모르겠는지만 조국을 소환하면 중도가 날아간다. 그래서 끊임없이 조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우대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왜 김혜영, 김경률, 유인태 저런 작자들이 대선 면접관에 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에서 조국의 비판이 정당화되어야만 중도가 돌아온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논리가 나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조국과 추미애를 밟아야만, 조국과 추미애를 멀리해야만, 검찰개혁 우리가 누리하게 밀어붙였다. 이제는 경제에 매진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민주당 전체를 욕하지 마세요. 민주당에서도 엄청나게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 전국민 재난금, 재난지원금 줘야 된다고 노력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좋은 법안 만들어서 통과시키자는 것도 많고요. 일부 이 패거리를 정치라는 윤호중, 송갑석, 강은식, 거기에 정태호 이런 몇몇이 지금 민주당의 주류 청와대를 팔아가면서 청와대와 조율이 됐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국회의원들의 말을 막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진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분들 있죠. 윤호중, 송갑석, 강은식, 정태호. 전 정태호에게 너무 실망스러워. 정태호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아끼는 사람이에요. 정태호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아끼는 분이에요. 왜 여러분들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에서 여러분들과 우리 지지자들에게는 인기가 좋지만 왜 민주당에서 저렇게 빚을 못 보는지 이해가 가겠죠. 정청래 의원님이 최고로 해본 게 최고위원, 그것도 선출직 최고위원 여러분들이 뽑아준 거 이외에는 왜 당대표에 도전하지도 않고 3선이 됐지만 원내대표에 나가지 않는지 알겠죠. 정청래 하면 그냥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 그런 게 민주당 안에 지금 만연돼 있어요.
하여튼 좀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민주당을 버릴 수는 없죠. 민주당이 잘 나갈 수 있도록 이번 주 토요일 날 6시 비가 와도 우리 모여서 대선 기획단 다시 구성하고 대선 면접관들 당장 사퇴하라. 대선 기획단 사퇴하고 대선 면접관 다시 뽑아라. 우리가 뜨겁게 외칩시다, 여러분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남국 의원님. 제가 오늘 좀 시청자들에게 오늘 있었던 일이랑 현재 민주당의 좀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이 속상해하시고 계세요. 오늘 얘기는 제가 어느 정도 했고요. 최근에 그 소급 적용, 그 소상공인 소급 적용을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투표권도 포기한다고 하셨던 우리 김남국 의원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제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이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손실보상법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저희가 약속했던, 생각했던, 그런 소급 적용, 그게 되지 않아서 이게 사실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제 법사위에는 어제 이제 넘어왔었는데요. 이제 법사위에 넘어온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그러니까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법안이 이렇게 넘어왔는데,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지난해 사회적 고립주가 된 지난해 12월 말부터 모든 여러 가지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조금 너무 당황했고요. 누가 그래서 자꾸 이제, 이렇게 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할 수 있는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이제 아마 가장 큰 반대는 중기부라고 보여요. 중기부에서 올라온 안 자체가, 몇 가지 이유를 대면서 소급 적용 안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이제 요구를 하니까, 사실상 소급 적용을 했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로서도 참, 너무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투표 때 투표 안 하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네, 이제 어제 사실 기권하겠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수진 의원도 기권하겠다고 네, 하셨. 이수진 의원님도 기권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최강욱 의원님, 저 이수진 의원님, 그렇게 이제 기권하겠다고 최강욱 의원님은 열받아서 나가버리셨다 그러던데. 그렇게 세 명이 이제 기권하겠다고 했었고요. 최강욱 의원님은 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자리를 떴고,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참 안타깝고 속상할 것 같은데, 오늘 얘기 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님이 보시는 오늘 김경률이나 이런 김혜영, 거기에 뭐 김경률 대신 유인태가 들어오는데, 도대체 이건 누구 발상이고, 사람,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의 화가 엄청났어요. 의원님은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사람들을 면접관으로 세우는 게? 저도 사실은 정말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희 의원님들 단톡방에 난리 났다며요. 뭐 한마디 글을 남길까 말까 했는데, 제가 예전에 저희 의원님들 단톡방에 글 남겼다가 막 언론에 보도가 돼가지고,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요. 얼마나 저희 당원들께서 화가 나고, 정말 세게 항의를 했을 정도냐면요. 발표 후 2시간이 채안 돼서 철회 결정이 났어요. 그건 그만큼 저희 당원들께서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주신 거라고 보이고요. 근데 지금도 더 아직도 못 받아들여요. 김혜영과 누구야? 김경률 사퇴시켰더니 유인태를 끌고 들어왔어요. 그 당원들은 도저히 김혜영, 유인태 인정 못 하겠대요. 그렇죠. 정말 이거 왜 이렇게 자꾸 당원들의 생각과 국회의원들과의 괴리감이 점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물론 김남규 의원님이 안 그러시는 거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왜 자꾸 이렇게 조국 장관에게 각을 세웠던 사람들을 중용시키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해? 민주당 분위기가. 그래서 좀,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럴 수는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저는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정말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약자들, 그리고 서민, 민생, 여러 가지 것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순간 이제 좀 국민의힘과 비슷해지거나 같아져 버렸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안타깝고요. 네. 네, 이럴 때일수록 더 국민들과 민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선명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제 며칠 전에 우리 의원님 오랜만에 통화하니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윤석열 대선 출마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이제 정말 당황했는데요. 그 영상 보면서. 네, 네. 우선은 집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예, 도리도리. 예. 예, 예. 그래서 아니 이제 이걸 제가 막 이렇게 깎아내리거나 그러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예. 아니, 그냥 저는 정말 이제 보는데 약간 이제 집중하기가 이제 어려웠어요. 네. 이제 뭐 그만큼 이제 윤석열 총장님도 이제 긴장하셨다라는 걸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요. 네. 이제 다만 많이 안타까웠던 것은 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네, 기본적으로 내년에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 위기,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철학과 신념으로 객관적으로 조망하고 평가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거는 다 빠져버리고, 맨 그,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과 비판, 원색적인 이런 이야기만 있으니까, 네. 이게 뭔가 싶었고요. 아니, 더더구나 황당한 것은, 아니, 같이 일했잖아요. 네. 얼마 전까지. 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네. 그리고 공정과 법치, 뭐, 사회 정의 이런 걸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니, 그거를 지키는 자리가 바로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서는 아예 안 하고 던져버리고 나가고, 정치한다고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네. 조금은, 참, 칭찬을 해주고 싶어도 칭찬해주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도 어떤 추미애 후보님도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 이재명 지사가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대선 출마 후보들 지금 출마 선언들이 여기저기서 이어지고 있는데. 네, 오늘 오전에 저희가 이제 프레스데이를 하고 진실 서약식 이런 식으로 그 당 행사를 했었는데요. 이제 행사 전반의 평가를 이제 다들 칭찬만 하니까 네네네. 좀 너무 밋밋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았고요. 네. 기자들, 이제, 취재하시는 기자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고,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네네. 흥행을 해야 되는데, 흥행을 하고 많은 국민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밋밋한, 뭔가는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흥행 말씀하셨는데요. 네. 흥행은 저희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을 비판했던 사람들, 김경률이나 이런 사람들, 심지어 진중권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아까 기사에. 네. 이런 사람들을 민주당 면접관에 데리고 와갖고 면접을 보게 한다고 그게 흥행이 될 거라는 그런 착각을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꼭 다른 의원님들에게 민주당 지도부에 꼭 전달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의원님들 단톡방에서도 당원들과 마찬가지로 난리가 났었고요. 분위기가 어땠어요? 오늘의 그 지도부의 굉장히 셌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목소리가요? 네네.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세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네. 그리고 철회가 됐다라고 다시 이제 안 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안 한다고 말 나온 다음에도 의원님들께서 뭐라고 막 하셨어요. 네. 지금 그 대선기획단 사퇴하라 이런 말들은 혹시 안 나왔나요? 아니면 면접관들 이제, 전부 다시 뽑아야 된다 그런 말들 안 나왔나요? 이제 굉장히 세게 뭐 해명해야 된다, 설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예. 이제 아마 그런 것은 저희 당의 많은 지지자들과 많은 의원님들께서 예.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좀 민주당답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좀 김남국 의원님이 특히 좀 우리 촛불 시민들의 마음을 좀 대변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조만간 저희 스튜디오 한번 와주시고요, 의원님.
네, 우리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와, 만명 가까이 이렇게 많은 분들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진짜 절박하게 열심히 그리고 신나게 그렇게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이번 주 토요일 6시 비가 와도요. 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과 지금 개혁국민운동본부 그리고 딴지 게시판 회원들과 함께요. 연대를 통해서 저희가 대선 기획단 다시 꾸며라. 그리고 면접관들 전부 사퇴하라. 저희가 좀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좀 저희 당원들의 목소리도 그렇다는 걸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님이셨습니다.